13분에서 14분 정도 넘어가면서부터는 완전히 지금 대전의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원쪽 권성윤 뒷발로 밟아줍니다. 어, 네, 몸싸움 치열한데요. 이겨내면서 왼쪽 넓게 열린 공간 공다휘에게 찢어줍니다. 공다휘 좁혀 들어옵니다. 공다휘 자 왼쪽으로 내줬어요. 돌아뜹니다. 왼발 크로스 가운데 막았어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열차가 달리기 시작합니다. 스코어 1대0 공다휘의 득점입니다. 공다휘 아 공다휘가 본인으로부터 시작된 공격 본인이 마무리 지으면서 침착한 마무리로 스코어 1대0을 만듭니다. 대전코레일이 분위기를 잡아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아, 지금은 공다휘 선수가 왼쪽에서 공 잡을 때 돌아뛰어줬던 김동국 선수의 움직임이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 움직임이 좋았고요. 다시 보시죠. 공다휘에게 공이 이어졌고요. 여기서 천천히 1대1 시도할 때 아, 바로 돌아뛰어줍니다. 김동국의 왼발 크로스 그리고 가운데 쪽에서 엉켜 넘어진 상황 끝까지 집중력을 발휘했던 공다휘의 완벽한 마무리였습니다. 대전 코레일이 오늘 경기 또 주전 라인업을 거의 대부분 가동한 만큼 정성국 골키퍼 자 쌍둥이 헤더가 이루어졌고요. 양평의 공으로 이어집니다. 다시 한번 최치원 아, 네 최치원이 또 여유롭게 축구 도사처럼 가슴 트래핑 이후에 소유권을 가져왔어요. 자 돌아뜁니다. 권성일입니다. 옵사이드 아니에요. 슈팅까지 권성윤의 뒷공간 파고드는 움직임에 이어서 왼발 크로스 비어있는 골문에 공다휘가 한 번의 터치로 완벽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자 제가 권성윤 선수가 흥분하면 올라오는 선수인지 흥분하면 경기를 그르치는 선수인지 앞으로 플레이를 통해서 지켜보겠다 말씀을 드렸는데 와 권성윤 선수의 흥분은 권성윤 선수의 경기력을 깨우는 자극제였네요. 자 여기서 왼발 크로스 정확했고요. 공다휘의 마무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나 사실 쉬워 보입니다만 속도가 붙은 상황에서 저렇게 침착하게 골문 안쪽으로 밀어넣기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공다위의 오늘 멀티골 시즌 4호 골까지 쓸어 담습니다.